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사교육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2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가용. 내가 서울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 중 사교육비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가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나는 한국에 온 이후로 자동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시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이용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은 물론 버스의 시간표와 현재 위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했던 뉴욕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도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의 자동차 철학입니다. 버핏은 2006년형 미국 차를 2014년까지 운전했고 그의 딸로부터 자동차가 너무 낡아 창피하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는 약 6천만원 정도의 미국 차를 구입했다는데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답지 않게 궁색하다 고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워런 버핏은 부유하고 다른 많은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인도받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중고차가 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는데도 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 비용 등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를 합하면 꽤 큰 금액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고가일수록 유지비는 더 커집니다. 구입과 동시에 부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자가용인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는 월 평균 78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매년 이 금액을 아껴 연 5%의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만 없애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즐거움도 좋지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 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깁니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합니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음은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합니다. 그런 한국에서 삼포시대, 헬조선, 흙수저, 소확행, 욜로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소비 형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탓에 형성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데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커피 두 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매일 아낀 돈 1만 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쯤이면 그가 이렇게 투자한 주식가치는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주가 기준이며 배당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그 기간에 배당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가 부르는 마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지레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큰 씀씀이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될까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는 사교육비, 자가용,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소비성 지출을 최대한 통제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동산과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둘 다 알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계 경제 흐름 및 국내 경제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졸리 대표님의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